일단 할게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곡선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곡선에서의 적선의 방정식 꺼내시고 곡선에서의 자 봅시다. 지금부터 배울 게 뭐냐, 어떠한 fx가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있어. 곡선의 형태로 왜 그렸냐면은 미분 가능한 건 이렇게 약간 곡선의 형태가 곡선의 형태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지금 그렸는데 내가 궁금한 건 뭐 여기 이 한 점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이나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곡선 위의 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곡선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서 얘가 y는 fx라고 나오고 여기는 이 한 점을 준단 말이지. a, fa라고 해서 이 한 점을 주고 있어. 그럼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즉 직선을 구하기 위해선 조건이 몇 개 필요하지? 직선을 구해야 되면 두 개. 점 두 개를 알거나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x는 a에서의 적선이니까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f'a가 된다는 얘기죠. f'a가 뭐냐? x는 a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라고. 그래서 이놈의 기울기를 f'a라고 할 수 있으니 곡선 위의 점에서 그 적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워보면 기울기가 f'a고 한 점 x-a 플러스 fa, 즉 a, fa를 지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나요? 기울기를 이렇게 f'a로 잡아버리고 a, fa를 지난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보면 기울기는 f'a고요. 그러면서 a, fa를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자, 그 다음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로 본 거는 곡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적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로는 곡선 위의 점에서 그은 게 아니라 곡선 밖의 점. 이미 여기 한 점을 준 거야. a, fa 이렇게. 이때 이 점에서 그은 다음과 같은 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보겠다고. 괜히? 그래서 이놈을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놈을 2번 이렇게 붙여놓고 자, 보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얘들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한 가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일단 여기 잠깐만 잠깐만 써놓을게. 곡선 밖의 점 그은 접선.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항상 이 접점이 나와 있어요. 이건 접점. 근데 지금 얘는 접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접점을 내가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핵심은 접점을 가정하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접점을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접점을 가정하자. 접점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이미의 한 점을 t, ft 이렇게 잡아버린다라는 거지. 그걸 한번 써보면 접점을 t,ft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접점을 가정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접점을 가정하면 곡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이놈을 활용해서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f't의 x-t 더하기 ft. 기울기가 f't고 점 t,ft를 지난다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t는 알고 있는 t야 모르고 있는 t야? 모르고 있는 거지. 내 맘대로 가정한 거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지금 얘가 a, fa를 지나고 있다라고. 그래서 a, fa를 대입함으로써 이 t를 구하는 거야. t. 지금 여기 t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여기서 나온 거야. 1,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1,3을 대입함으로써 이 t의 값을 구한다. 즉 접점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써놓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끝이에요. 개념도 정말 간단하고 여기 파트도 되게 짧거든. 네. 네. 접점을 모르지. 그 접점을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 접점을 가정을 하는 건데, 자, 이 P라는 점은 여기 위에 점, 여기 이 포물선이 위에 점이지. 그래서 P라는 점을 어떻게 하냐? P, T의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P를 T, T의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8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접점을 알아버렸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f't의 x-t 더하기 t의 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이 f't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f'x. 그래서 f'x를 먼저 구해보면 얘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여기다가 t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4t에 x 마이너스 t에 t의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이다. 얘가 접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근데 얘가 어떤 점을 지나고 있어? 0,0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끝났어. 이놈이 0,0을 지난다. 이렇게 접근 하는 거야. 자, 그럼 0,0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0,0을 대입할 수 있고요. 0,0을 대입을 해보면 주어진 식은 0은 마이너스 4t 4제곱 더하기 4t 제곱 더하기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자, 식을 정리하면 3t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1, 3, 2, 4, 5, 8, 9. 인수분해를 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2, 3t제곱 플러스 4. 네? 되니? 자,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겠지? 그럼 t제곱은 2다. 즉, t는 꿀마 루트가 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T가 뿔만 루틴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 점이 하나가 루틴인 거고 나머지 하나의 점이 마이너스 루트2가 된다라는 거야.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이 P라는 점을 어떻게 잡냐? T가 루트2일 때 그리고 Q라는 점은 T가 마이너스 루트2일 때라고 생각을 해서 T가 루트2라면 여기다가 루트2를 대입하면 y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자, 루트2를 대입해볼까? 루트2를 대입하면 4-4-8 8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루트2를 대입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2, 8 이런 식으로 나온다. 됐니?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답이 된다. 신발 끈을 쓰시든지 뭐 전부가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활용하시든지. 됐나요? 자, 근데 얘들아 저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뭐 문제는 끝났어. 저거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건 여러분이 혹시 모른다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고. 자, 보세요.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혹시 얘를 보고 뭐가 떠오르니? 어떤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우함수. 거기 사실 어떻게 우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쟤는 짝수차로만 존재하고 상수항까지 존재하는 우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y축 대칭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0, 8일짜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내가 0,0에서부터 이렇게 접선을 긋고 이렇게 접선을 긋는다면 0,0에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는데 얘 자체가 우함수란 말이야. 당연히 여기 한 점을 구하면 얘도 y축 대칭 되겠지? 이렇게 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프로까지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분산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여기를 루트2,8이라고 잡았는데 당연하게도 여기는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루트2,8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 이때는 2루트2, 높이는 8, 2분의 1 곱하기 2, 8 곱하기 2루트2라니까 4루트2 이렇게 나온다. 그치? 이 함수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y축 대칭인 형태가 나올 것이다. 핵심은 접점을 가져마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접점을 가져마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딱 두 개 정도만 더 풀어볼 텐데 비출 문제 두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4번 보세요. 334번 접점이 필요하다고. 근데 접점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지? 그럼 스타트는 항상 접점을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접점을 t, 저기 위의 점이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1이라고 하겠다 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접점 자체를 항상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럼 접점을 가정하면 어떤 일이 접점을 가정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기울기는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f't가 기울기가 되겠지? 맞아요? f't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되고 f't라는 놈은 저기다가 t를 대입한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 얘가 기울기 그
다음 2점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1이나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 있습니다.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되나요? 접점을 아무 점이다 라고 해서 가정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기울기가 최소가 된대.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이놈이 최소가 된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2차식의 최소값, 2차 함수의 최소값 그래프를 가지고 최소값을 빠르게 구해버린다라는 거야. 다시 내가 구하려는 건 기울기의 최소값인데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5 이놈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라는 거지. 흔히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t가 1일 때 최소가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나는 이놈의 최소라는 놈은 t가 1일 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t에다가 1을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t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2 x 마이너스 1 1을 대입하니까 4 계산하면 2x 플러스 2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러한 접선이 기울기가 가장 작은 접선이 된다는 겁니다. 흔히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이놈을 그렸을 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조형의 넓이를 구하라. x절편 마이너스 1 y절편 2 이놈의 넓이를 구하니까 답은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됐나요? 얘들아 이 파트가 제일 쉬워야 된다 사실. 근데 아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파트가 좀 쉬워야 되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제일 쉽게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좀 당황스럽다고 오늘 더 오늘 점수를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자, 볼게요. 339번은 필요없던 거네. 자, 그럼 340번. 지금 340번 풀 시간 줄 테니까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340번. 핵심은 접점을 가정하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접점을 가정하자. 시간 좀 줄 테니까 풀어볼게요.
그림이 그렸네. 자, 7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가 있고 마이너스 2,1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을 때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이런 게 문제거든. 그러면 항상 똑같아, 얘들아. 여기는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접점을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왜? 접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알겠니? 무조건 접점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스타트는 당연히 이 접점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 t,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2라고 이 접점을 가정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기울기는 f't, 이놈을 미분하고 t를 대입한 기울기는 2t 마이너스 4, 그리고 t,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2를 지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항상 세울 수 있다고. 되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 수많은 접선 중 얘를 지나는 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마지막에 이놈이 마이너스 1,1을 지난 얘를 지납니다. 좀 거슬려도 그냥 보세요. 지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놈을 대입을 하는 거야. 자, 대입을 해보면 이 1은 2t-4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2가 되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t제곱에 t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t 지워지고 마이너스 4t 다음 더하기 8 그러니까 10, 1 넘어오니까 9.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손해가 안 되네. 자, 보세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서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 식에서 당연히 t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맞나요? 왜 두 개 나올까? 하나가 얘고 하나가 얘니까. 잘 알았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놈의 지금 일부러 인수분해 안 되게 준 것 같아. 이놈의 두 근 자체를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잡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놈의 두 근을 t1하고 t2라고 한번 연해해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습관인데 두 근을 잡아버리는 순간 항상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좀 수고하시면 좋겠어요. 두 근을 잡아버리는 순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항상 수고하시면 좋겠다.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이 좌표를 하나는 t1, t1의 제곱 마이너스 4t1 더하기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나머지 하나의 좌표를 t2, t2의 제곱 마이너스 4t2 더하기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를 풀었을 때 t 두 개가 나오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얘고 그거 중에 하나가 얘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얘기하는 건 뭐야? f'? t1이 되겠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야? f' t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f' t1 이걸 미분하고 t1을 대입한 이 t1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놈의 직선의 기울기를 f' t2 여기 미분한 다음에 t2를 대입한 이 t2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기울기를.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 둘을 곱한 게 뭐가 되는지. 이 둘을 곱한 이 t1 마이너스 4, 이 t2 마이너스 4가 궁금하니까 이를 전개하면 4t1 t2 마이너스 8로 묶으니까 t1 더하기 t2 더하기 16. 얘를 구하면 답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대입해서 답을 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풀어보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32 더하기 16을 하니까 답은 12. 이해돼요? 자, 그 다음 345번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곡선에서의 접선 여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45번 마찬가지로 시간 되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특강 듣는 분들은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풀었어요. 어? 풀었어요? 크게 잡혀 뭐예요? 안 알려줘. 오, 맞아요. 자, 심판 자, 봅니다. 일단 A의 좌표가 5,0이라고 나와있고 B의 좌표가 1,4라고 나와있는 상황에서 P가 A, B를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대.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죠. 최대일 때 P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해서 P의 좌표만을 구하고 일단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가 이동함에 따라서 얘는 밑변이 고정이라고 높이만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고. 맞아요? 그럼 높이가 언제 최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평행선을 계속 긋는 거야. 평행선 이렇게 여기 P가 찍힐 때랑 여기 P가 찍힐 때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맞니? 그럼 평행선을 점점점 올리면 올릴수록 높이가 점점점 커지다가 아 접할 때 얘랑 얘랑 평행하면서 접할 때 이때 P가 삼각형 ABP가 최대가 될 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이라고 불러요. 접선 맞아요? 그리고 얘랑 평행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접선이 나왔으니까 접점을 가정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접점을 가정을 하면 이 접점에 t, -t 제곱 더하기 5t가 된다는 거지. 됐나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f't, 미분하고 t를 대입하니까 -2t 더하기 5 그리고 t, -t 제곱 더하기 5t t, -t 제곱 더하기 5t를 지난다라고 해서 저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놈과 평행하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럼 평행하다라는 건 뭘 준 거야? 기울기를 준 것이다. 이놈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4 증가할 때 4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1개가 된다라는 거야.
즉 마이너스 2t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t는 3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지. 그러니 t가 3이니까 이 좌표는 3,6 t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이놈의 넓이는 잘 구할 수 있겠지. 신발끈에 활용하던 정발신 사이버리 넓이 구할 수 있죠? 아, 넓이 못 구해요? 자, 그럼 넓이를 구해보면 숙명인데 이거 신발끈 공식 활용하지 않고 그럼 한번 풀어볼게. 신발끈으로 자, 신발끈으로 해요. 자, 첫 번째는 신발끈 공식을 활용하면 2분의 1, 5, 0, 1, 4, 3, 6, 5,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2분의 1에 20 더하기 2.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면 답으로 8이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고요. 자, 서술형으로 풀어야 돼, 서술형. 그러면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밑변을 구해보면 1,4에서부터 5,0까지 0까지의 거리지. 얘를 구하니까 4루트 2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루트 2 곱하기 높이 어떻게 구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나?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넘겨.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활용하면 루트 2분의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워지니까 나는 16이나 5줄이 되겠습니다. 네? 16은 뭐죠? 이게 8로 빨리 이렇게 계산하면 8 나와요? 네. 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상 수정 프리. 얘는 그냥 간단한 프리. 신발 정보 알고 계셔야지. 자, 끝. 준비요. 자, 그 다음 배울 건 개념 정리합니다. 노래 정리라고 해서 노래 정리를 한번 배우도록 할 텐데, 특강도 한번 수 훑고 갈까요? 서현아, 노래 정리가 뭐죠? 와, 손가락 더 크네. 노래 정리가 뭐예요? 지우야, 노래 정리가 뭐죠? 준영아, 노래 정리가 뭐예요? 기울기가 똑같을 그 사이에 번호 하나가 정리. 자, 얘들아, 노래 정리 이제 여기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노래 정리가 뭐냐, 일단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거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해요. 그리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수가 FA하고 F가 같아야 돼요. 기능일 때 저 세 개의 조건을 완벽히 외워야 돼요. 왜냐면 서술형 때 노래 정리를 쓰려면 이 세 개를 딱딱딱 써주고 해야 되거든. 아, 우린 서술형 없다? 이놈일 때 F'C가 0을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A에 적어도나 존재한다. 옛날 노래 정리입니다. 자, 보자. 일단 그래프로 먼저 한번 그려서 이해를 해보면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근데 FA와 FB가 같으니까 타치선상이 있다라는 거거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이놈을 미분 가능한 함수, 즉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F'C가 0이란 얘기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이렇게 생긴 거야. 직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에도 존재하고 여기에도 존재한다. 얘가 노래 정리예요. 여기에도 C가 존재하고 여기도 C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얘가 노래 정리인 거야. 됐니? 그래서 이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냐? 노래 정리가 무엇이냐? C가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적어도나 존재한다는 거지. 얘가 오래전이야 사실. X축과 평행한 접선 F'C가 0이란 얘기가 F'C가 0이란 얘기가 X축과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오래전이야. 아니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F'C는 0을 만족시킬 C가 열린 번에 적어도나 존재한다. 이걸 오래전. 다음 좀 필기하시고 그럼 증명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옛날에 그때 막 증명, 증명 기억나요? 지우고 증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바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FA하고 FB가 같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잇는 수많은 함수를 생각을 할 거야 지금부터. 근데 얘가 상수함수가 나오는 경우랑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항상 곡선의 형태가 나오거든. 이분 가능하니까 그 두 가지를 쪼개서 증명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fx가 상수함수일 때. 이라고 할게요. 즉 상수함수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수함수의 형태는 이분하면 뭐가 돼? k0이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이 c라는 거는 당연히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적어도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상수함수일 때는 너무나도 쉽게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두 번째, 상수함수가 아닐 때. 즉, 곡선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곡선의 형태. 자, 봐봐. 자, 일단, fx라는 놈은 여기에서 연속이면서 미분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진 것 같아. 얘가 뭐였냐면 최대축소 정리였어요. 닫힌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면 끊어져 있지 않으면 항상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아니, 그 선생님이 x는 c일 때 최대로도 증명을 할 수 있고 최소로도 증명할 수 있거든. 최대일 때 증명하고 뭐 최소일 때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c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x가 c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x가 c 플러스로 가, c에 대한 우유카드로 가. 그러면 이 분모는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0보다는 크겠지. 사실은 정확히 c라는 게 아니라 c로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니까. 맞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fx가 커, fc가 커. fc가 큰 거야. 왜? c일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fx에서 fc를 빼면 이 놈은 어떤 값을 가냐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값을 가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은 분모는 양수고 분자는 음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값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면 x가 c-로 가. 그러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 다음 여기는 이놈은 FC가 최대값이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값을 갖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애초에 조건이 뭐냐? A에서부터 B까지 입은 가능하다라고 했거든. 그 말은 F'C가 존재한, 여기다 쓰기하면 F'C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니까 F'C는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얘를 뭐라 부르냐?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F'C. 얘를 뭐라 불러? 좌미분계수라고 불러. 근데 이 둘이 같아야 되지. 그래야지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 미분 가능한 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지 미분 가능한 거잖아. 아니? 근데 하나는 0 이상, 하나는 0 이상이야. 그럼 둘이 같기 위해서 0일 수 밖에 없다라고. 되나요? F'C가 존재하는데 F'C는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래서 AB 안에 같이가 뭐 AB 안에 X는 C에 대해서 F'C는 0을 만들어주는 C가 적어도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끝입니다. 되나요? 결론 AB에 열린 공간 AB에 프라임 C는 0을 만족시키는 C가 적어나 존재한다. 얘가 롤의 정리. 증명하는 방법은 계속 조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롤의 정리는 세 가지야, 세 가지. 닫힌 구간에서 연소,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함수값이 같을 때 X축과 평행한 접선이 적어나 존재한다. 얘가 롤의 정리예요. 됐나요? 하시고 하나 더 할게요. 하나 증명하라고 나왔어. 그러면 대부분 평균값 정리를 증명을 합니다. 평균값 정리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평균값 정리가 뭐냐? 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거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되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돼요. 자, 그럼 미분 가능하면 어떠한 식을 만족시키냐? 어떠한 뭐 경우가 있냐? B-A분의 FB-FA가 F'C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나 존재한다. 얘가 평균값 정리거든. 자, 봐봐. 얘랑 필기하기 전에 잠깐 봐봐. 자, 선생님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여기가 A,FA가 있고 여기가 뭐 B,FB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 끊어져 있지 않으면서 곡선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B-A분의 FB-F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가 A에서 B까지 갈 때 평균 변화를, 즉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거든. 이 직선의 기울기와 F'C 접선의 기울기가 같도록 하는 C가 적어도는 존재한다. 이거하고 같은 기울기가 같다, 평행하다, 저걸 만족시키는 C가 적어도나 존재한다. 얘가 평균값 정리예요. 여기가 C, 여기가 C.
자, 그래서 얘를 글로 한번 써보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적어도나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쉬울 것 같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나 존재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나 존재한다. 우리가 평행값 정리. 얘들아, 이런 거 증명하는 게 뭐 스텝 2 이런 데 문제 있더라고요. 꼭 참고하면서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잘.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시오.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해서 전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얘는 기울기는 B-A분의 FB-FA 그리고 A, FA를 지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기울기는 똑같은데 B, FB를 지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 이 둘은 사실 똑같은 식이야. 기울기가 똑같고 A, FA를 지나거나 뭐 B, FB를 지난다 상관이 없이 얘는 사실 똑같은 애가 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임의로 하나의 직선을 잡을 텐데 선생님이 GX라는 직선을 GX를 이 L에서 B-A분의 FB-FA 그리고 X-더하기 FA 이놈에서 FX를 뺀 얘를 G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위에 있는 이 직선에서 FX를 뺀 거를 한번 GX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여기 있는 이 직선은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죠? 그쵸? 그 다음 F라는 이러한 곡선은 문제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연속이라고 나와있지? 맞아? 그러면 얘네를 더하거나 빼도 얘는 당연히 받침 구간에서 미분 연속일 것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것 같아. 이 GS라는 함수는. 자, 그리고 내가 여기 G에다가 A를 한번 넣어보면, 봐봐. G에다가 A를 넣어보면, 여기는 지워지고, FA-FA가 나오죠. G에다가 B를 넣어볼까? 자, G에다가 B를 넣어보면, B를 넣으면 이렇게 지워지고, FA 지워지고, FB 지워지니까, GA하고 GB가 0으로 바뀌게끔 나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GA하고 GB가 같을 때 받침 구간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쓸 수 있는 정리가 있었어. 좀 전에 배운 노래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맞나요? 이걸 만족시킨다면 G'C는 0을 만족시키는 C가 AB에 적어도나 존재한다. 이게 뭐였냐? 노래 정리였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자, 그럼 갑니다. G'C라는 걸 선생님 한번 보면 잘 봐. 자, 이놈의 미분하고 C를 대입할 거야. 얘를 미분하면 여기 X의 개수 X 딱 날라가고 이놈만 딱 남아버리지. 얘를 미분하면 B-A분의 FB-FA 그리고 여기 상수를 미분하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F'X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C를 대입하니까 F'C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괜찮나요? 근데 G'이 뭐냐? 0이나 0이 됐어. 이걸 만족시키는 C가 적어도나 존재한다고. G'C는 0을 만족시키는 A가 하나 존재한다고. 이걸 만족시키는 0 C가 적어도나 존재한다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인식을 정리해보면
b-a분의 fb-fa가 f'c를 만족시키는 c가 a의 조화가 존재한다는 거지. 정명은 g라는 함수를 잡아버림으로써 증명을 한다.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일단 물어줬냐고 평균값 정리 여기까지 일단 기념 정리를 해주고 증가함수. 자, 증가함수가 무엇이고 감소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첫 번째로 증가함수 한번 갈게요. 증가함수는 x값이 증가하고 y값이 증가한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듣는다고. 외국인한테 뭐라고 할 거야? 영어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상하게? 자, 그래서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냐, x값이 이렇게 증가하면 그러면 y값이 증가한다, 즉 함수값이 증가한다, 얘가 증가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제가 증가함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감소함수는? 감소함수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는 형태, 이렇게 얘가 감소함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x값이 증가했는데 y값은 감소했다. 됐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증가함수의 형태를 잠깐만 보면 이렇게 생긴 건 증가함수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증가함수라고 할까? 아니야. 왜? x값이 지금 증가했는데 y값이 증가하지 않았지?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게 감소함수야. 근데 뭐 이렇게 생긴 건 절대로 감소함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볼 성질은 뭐냐? 알아볼 성질은 뭐냐? f'x가 양수면 fx는 증가함수다 라고 해서 이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 f'x가 양수면 fx는 증가함수다, 이걸 한번 알아볼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뭐 하나의 뭐 2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자, 그러면 2차함수는 감소함수하고 증가함수가 공존해 있는 이런 형태거든. 여기에 있는 이놈이 지금 감소함수의 형태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놈이 지금 증가함수의 형태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f'x가 의미하는 건
X좌표가 X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접선의 기울기.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봐봐. 음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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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음수가 나오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얘는 감수함수다라는 걸 배운 거고, 여기서 볼까?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양수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전부 다 증가함수다라는 걸 지금 한번 배워본다라는 거야. 이번에 그래프로 한번 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증명까지 해볼게. f'x가 양수면 fx는 증가함수이다. 자, 보세요. 이미의 x1, x2에 대해 하나를 잡을게. 2를 x1보다 크다라고 생각해서 이미의 x1, x2에 대해 x2-x1분의 f x2-fx1 이놈이 f'c를 만족시키는 c가 적어도나 존재할 것 같아요. 존재한다라는 거,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맞아, 틀려? 맞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 x가 c 플러스로 갈 때랑 x가 c 마이너스로 갈 때 c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치? f'x가 양수일 때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f'c도 당연히 양수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c라는 형태를 한번 보면 x2-x1분의 fx2-fx1의 형태를 한번 보면 보자. x1이 커? x2가 커? x2가 지금 큰 상태지? 그럼 얘는 양수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놈의 값이 뭐냐, f'c가 되는데 이 f'c는 양수다라는 거야. 얘도 양수. 자,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놈은 분자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 맞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fx2-fx1이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자, 이걸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마지막은
x2-x1이 0보다 큰 얘기네. x1보다 x2가 클 때. 마지막 이론을 갖다 써보면 fx1이 fx2보다 작다, fx2보다 더 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정리합니다. f'x가 양수라면 fx는 증가함수다 라는 걸, f'x가 양수다 라는 걸 다음과 같은 식을 증명함으로써 증가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했나요? 이런 식으로 증명해서 증명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하지 않았었나? 지금 똑같이 우리가 찾았어. 아, 그래요? 그래서 진감 이렇게 연습을 진행하십니까? 자, 그러면 준혁아, 역은 성립할까? 아니요. fx가 증가하면 이놈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놈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반례로 어떤 걸 들어버릴 수 있냐면 y는 x 태생비라는 걸 들어버릴 수 있어. 자, 그럼 얘는 완벽하게 그래요. 얘는 완벽하게 증가함수가 맞죠? 그쵸? 근데 f'0이라는 걸 보면 f'0이 0이 되지. 증가함수라고 해서 항상 프라임이 양수일 필요는 없는 거야. 0이어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fx가 증가함수이면, fx가 증가함수이면, f'x는 그냥 양수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풀어야 된다. 0은 성립하지 않는다.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가 증가함수에 대한 이야기. 증가함수에 대한 이야기. 양수라면 fx가 증가함수라는 걸 봤거든. 그러면 f'x가 음수면 fx는 당연히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걸 아까 그래프로도 봤었다고. 맞나요? 그럼 증명 방법은 똑같아요. 자, 증명을 빠르게 한번 해보면 이리의 x1, x2의 대대 F라는 건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연속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평균값 정리에 의해 x2-x1분의 fx2-x1 얘가 f'c를 만족시키는 거야. c가 열린 구간 x1과 x2 사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f'x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f'c라는 게 당연히 0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f'c가 뭐였냐면 x2-x1분의 fx2-fx1이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얘는 x2가 더 큰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얘는 양수야. 맞아요? 근데 이 f'c가 음수래. 그러면 마지막 결론, 얘가 모일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니? 자, 이제 마지막 이식을 간단히 한번 써보면 x1보다 x2가 클 때 이놈을 정리하니까 x1이 x2보다 크다. 즉, 내가 얘기하는 게
감수함수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됐나요? F'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함수인지 감수함수인지 알 수 있다. F'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함수인지 감수함수인지 알 수 있다. 자, 증가하고 감소해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수로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fx가 감소함수라고 나오면 fx가 감소함수이면 f'x는 0으로 작은 게 아니라 0으로 작거나 같아도 된다. 그렇죠? 네? 이거요? 알아맞혀 볼게요. 뭐가 이거? 적어도 하나 존재. 네,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요. 아, 누가 저렇게 주네요? 아, 왜요? 역시 국민학교 시절. 좀 국민학교 다녔어요. 네, 국민학교 다녔어요. 진지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사장님 500원 했대. 아,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그러시죠.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극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좋냐? 주변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주변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야. 주변보다 크거나 같다, 주변에서 최대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그 미니멈, 주변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렸던 그래프 뭐 그대로 한번 반영해 볼게요. 자, 보자.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주변보다 크거나 같니? 주변 중에 주변에서 최대니? 맞다라는 거지. 주변에 얘보다 큰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점은 극대라고 불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 A라는 점은 주변보다 작거나 같니? 주변에서 가장 작니? 맞죠? 주변에 얘보다 더 작은 애가 없잖아. 이때 이 X는 A라는 점은 극소라고 불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왔나요? 자, 그럼 이 B라는 점은 주변보다 크거나 같나요? 맞죠? 이 주변을 바라봤을 때 얘보다 더 큰 값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주변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서 아주 조금만 갔을 때 플러스 0만큼 갔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사실은 이 주변은 정말 금방만 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보다 여기가 크잖아. 이렇게 멀리 비교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정말 이 주변만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 B는 주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극소는 아니다. 왜? 주변보다 더 작은 애가 여기 바로 옆에 존재한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민우야, 이 C는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극대는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 설마 이 D는? D는 여기에요. 극대. 주변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점이? 주변보다 작거나 같죠? 주변 중에 제일 작잖아. 얘는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럼 무슨 극소가 된다?
지유야, 얘는요? 극소. 극대. 오, 극소도 아니고 극대도 아니에요. 와. 아니, 주연보다 표현화 같지도 않고 주연보다 표현화 같지도 않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 우리 연맹이세요. 너무 잘 피한다. 하나라도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까지 일단 필기 좀 해주세요. 극대하고 극소. 아, 이거 잠깐만. 자, 이때 이 극대하고 극소를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극점이라고 불러요. x는 a를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 a 말고 b에서 볼게요. 자, 이 fb라는 걸 보면 b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있지, 우리가 원래. 그쵸? 근데 지금은 b에서의 극대값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극대값. 극대값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극대인 점에서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fb라는 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 극대값이라고 읽을 수 있다. x는 b에서의 극대값이라고 읽을 수 있다. b에서의 함수값을 극대값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빈아, fc라는 거는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 극소값이라고 읽을까? 자, 그 다음에 극소값이라고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 유성 개타성 극소값이라고 읽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극값이라고 이런 붙입니다. 돼요? 질문이 뭔데? 해보세요. 질문이 뭔데? 학생인데 있잖아요. 쌤이 아까 중점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0을 그냥 무시하고 대입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저 2에서 택값도 맞고 그 수값도 맞지 않아요? 아니죠. 그래요? 그냥 무시하고 대입을 하는데 그걸 수렴한다라고 정의하고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랑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런 정의를 그렇게 해요? 아, 그 정의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어요. 아, 정말 아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는데 정의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알겠죠? 하늘나라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구라고? 물어봐라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럼 언제 무시하고 언제 무시하면 안 돼요? 대학 가서 물어. 어, 그래, 대학 가서 대학 가서 지금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때 극소라고 이름을 붙인다. 끝! 쌤 저번에도 이거 얘기했었던 거 아니에요? 아쉽네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해시켜주셔야죠. 그러니까 이해 좀 시켜주세요. 참 애석한 얘기예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를 볼 거냐. x는 a에서 값을 맞으면 f'a는 0이야. 자, 이 문제는 한번 알아볼게.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뭐냐? 극대점이나 또는 극소점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때 f'a는 0이 된다 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자, 그럼 선생님이 뭐 극대인 점도 원래 증명을 하고 극소인 점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극대인 점만 간단하게 증명을 하고 한번 넘어갈게. x는 a에서 한번 극대라고 해서 a에서 극대라고 하자. 앞에 이거 콕 넣어주세요. 2분 가능한 수. 2분 가능한 수라고 콕 넣어주세요. 이것도 간단해요. 계속 증명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 자, 볼게요. 다음과 같은 우 이분계수랑 좌우 이분계수를 지금부터 볼 텐데 x가 a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맞니?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x는 a에서 극대라고 했어. 그러면 이 fa라는 게 주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fx가 큰 거야? fa가 큰 거야? fa가 큰 거야. 그 말은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전체는 분모가 양수고 분모가 음수니까 양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x가 a-로 간다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그 다음 fa가 극대이기 때문에 이 바로 주변보다는 조금 더 큰 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결론은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왔니? 자, 그러면 fx가 지금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f'a가 존재할 텐데 얘가 존재할 텐데 f'a라는 좌미분 개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우미분 개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이 둘이 같기 위해선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좌미분 개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좌미분 개수하고 우미분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해. 프라임 했을 때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0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x가 a에서 그 값을 갖는다면 f'a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이해되나요? 자, 이거 한번 그래프로도 볼게, 얘들아. 자, 여기에서 극대점이 몇 개인 것 같아요? 극대점. 여기랑 여기. 이 둘을 모아서 나는 극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을 극소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이때 이 점에서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은 적선의 기울기를 본다라는 거야. 여기 점에서 적선의 기울기를 보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적선의 기울기를 보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각각의 극점 즉 f'a는 정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로 보면 됐죠? 오케이? 그걸 식으로 증명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프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자, 필기하신 분들 전음의 역은 성립할까? 계속 생각하면서 얘들아 수툰에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 관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역은 성립할까요? f'a가 0이면 꼭 거기서 그 값을 가질까? 아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놈은 0은 성립하지 않아요. 0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럼 발레를 한번 들어보세요. x세제곱. x세제곱. 이런 게 굉장히 큰 발레가 되는 거예요. 자, 보자.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 값을 갖는다. 얘는 일단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그럼 성립하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례를 들면 되는데 x의 세제곱이라는 형태를 한번 보면 얘는 f'0을 하면 0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흔히 그래서 얘가 하나의 반례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극값을 갖는다면 f'a가 0이 맞지만 꼭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극값인지는 모른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크거나 같지 않은 거지. 근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이만큼이에요. 매우 미세한 이만큼. 근데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좀 보이겠죠? 매우 미세한 같아지지 않아요. 네? 파이팅. 그거 무시한다면서요. 자, 넘어갈게요. 다르게 됐죠? 고생이 많아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언제 극대하고 극소를 갖는지 지금 한번 알아볼게요. 언제 극대하고 극소를 갖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fx에 미분 가능한 함수로 f'의 부호가 가능하면
X는 A 좌우에서 F 프라임 X에 부호가 변할 때 그때 극소를 X는 A에서 그때 극소를 갑니다. 자, 일단 써놓고 한번 얘기할까? 이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이 0이고 F'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값을 갖는다 라는 건 아니라고 했어. 좀 전에 얘기했지? 그치? 부호 변환까지 있어야지만 그때 급수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호 변환까지만 부호 변환까지 있어야지만 언제? 이분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번 곡선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2000 얘를 x는 a라고 할게. 그럼 x는 a에서 극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극대라고. 맞아요? 자, 그러면 f'을 지금부터 보고 싶어. 프라임 이놈을 미분했다니 f'x가 뭐냐면 x좌표가 x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a라는 놈을 기점으로 이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만 봐봐. 계속 양수죠. 그쵸? 근데 얘를 기점으로 이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 음수지. 아니, 얘를 정리를 한번 해주면 F'X의 부호가 이놈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면 이때 얘는 극대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걸 여기까지 한번 적어볼게. 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F'X가 의미한 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극대를 의미한 거야. F'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면 쟤는 항상 극대 값을 갖는 거야. 자, 두 번째, 극소. 얘가 극소거든? 자, 그러면 얘를 보면 F'의 부호가 이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 음수죠. 그쵸? 근데 이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돼? 양수가 되지. 아, 극소는 언제 극소를 갖냐? F'X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간다면 얘가 극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놈을 접선의 기울기로 한번 읽어보면 접선의 기울기 또한 음수에서 양수로 간다면 이놈은 극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극대가 의미하는 것과 극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알아보는 게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끝날 거거든.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끔 하면 돼요. 오늘 수업 끝나기 전까지. 그래프 그림의 목표야. 3, 4차 그래프 그리는 거. 기울기가 의미한 게 프라임 X가 된다는 거지. 넘어가도 되나요?
3, 4차. 자, 지금부터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자, 그래프를 그릴 때 핵심은 뭐냐면, f'x의 부호를 찾는 거야. f'x의 부호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f'x의 부호가 만약 플러스가 나왔어. f'x의 부호가 플러스. 그러면 f'x가 양수라는 의미는 fx는 증가함수다라고 이야기했지. 맞나요? 그 다음, f'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f'이 음수라면, fx는 감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핵심은 f'의 부호를 찾아버리는 거야. f'의 부호. 아니? 자, 근데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때 그 점을 뭐라고 불러요? 극땡이, 극소니? 극대. 극대.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얘는 극대라고. 오케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 자,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텐데 방법은 두 가지로 일단 전부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F'의 기호.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나는 그릴 줄 모른다는 거야. 이놈을 그리기 위해서 이놈을 미분한 f'의 부호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f'의 부호. 오케이? 자, 그래서 이놈을 미분을 하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된다. 얘를 3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니? 자, 그래서 내가 f'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f'은 한 근이 0이고 한 근이 2. 얘가 f'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f'의 부호를 체크를 해보면 이때는 플러스 양수죠? 이때는 음수네? 이때는 양수지?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다음에 얘를 뭐라 불렀어? 극대라고 불렀어요. 이놈을 뭐라 불렀냐면 극소라고 불렀어요.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잘 봐봐. 이 극대 인점하고 극소 인점 생각을 하면서 그릴 거야. 자, 그러면 f'이 양수면 fx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fx의 그래프는 증가하게끔 그리면 되는 거야. 증가하게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극대를 봤는데 아, 이렇게 생긴 것 같아. 그 다음 여기가 음수지. f'이 음수라는 얘기는 fx는 감소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 다시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얘가 원하는 fx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f'의 개형을 가지고 fx를 그릴 수 있다. f'의 개형을 가지고 fx를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간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라면 이 프라임을 그리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어려울 수 있어서 증감표까지 작성을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봐볼게요. 자, 증감표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 일단 방법이 다 있어. 일단 f'에 대해서 이놈이 0이 되는 놈들을 찍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언제 0이 돼? 0이랑 2일 때 0이 되지. 그래서 이 x가 0일 때랑 2일 때를 이렇게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f'의 부호를 알아야 된다고. f'의 부호. 그래서 f'의 부호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x가 0이면 f'는 당연히 0이 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 x가 2면 f'는 당연히 0이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이 왼쪽을 본다는 얘기는 0보다 작은 걸 보는 거야. 자, x가 0보다 작아. 그럼 f'은 어떻게 될까요?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으세요.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 그러면 여기 음수 음수니까 양수. 얘도 양수지? 이때는 f'의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돼요? 여기 그래프로 봐도 여기 플러스지. 당연한 거야. 자, 그 다음 얘를 보면 0과 2 사이에서는 0과 2 사이에서는 f'이 양수야 양수야?
용수죠? 1 같은 걸 넣어봐. 용수라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착하시는 거. 이게 돼요? 그 다음, x가 2보다 클 때는 얘는 양수야, 그치야?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라고 착하는 거야. 자, 그리고 fx의 그래프의 형태를 보는 거야. fx의 그래프의 형태. 자, 그럼 보자. f'이 양수란 얘기는 fx는 증가함수다. 그래서 증가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서는 f'이 음수기 때문에 얘는 감소하고 있겠지? 이때는 f'이 양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을 것 같아. 따라왔나요?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그래프의 형태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쟤랑 똑같이 증가표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어느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 첫 번째 게 좀 더 쉽죠? 근데 두 번째 거 제가 작년에 했어요? 아, 했어요. 그쵸. 이거 증가표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잠깐 얘기해볼까?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어. 이놈을 극대라고 부릅니다. 이놈을 극소라고 부른다. 다시 되니? 오케이. 네. 볼 때마다 웃었네요. 이거는 개형을 그리는 건가? 네.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얘들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보세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fx가 뭐가 나와? 2가 나오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말 그대로 그냥 갖다가 그리는 거야. 자, 그럼 간다. 0,2를 지나요. 0,2. 0,2. 그 다음, 2,-1을 지나. 2,-5를 지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는 각각의 극대값하고 극소값 더 나아가서 y절편까지 찍어야 되는데 y절편이 이미 찍혀있지. 찍을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했더니 그래서 네? 그건 어떻게 보여? 인수분 해야 되는데 인수분 해봐. 얘네? 어? 되는 문제네. 모르는 문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자,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가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그려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fx는. 자, 그래프 그려봅니다. 증감표로도 그리시고, 그래프 f'x의 계형을 이용해서도 그리세요. 이렇게.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네. 2번. 네. 네. 저기서 꿈을 꾸었어요. 저 사실 9시부터 빈털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제 11시야. 여기서 슈팅인가요? 그래야 민지도 그럼 부탁했는데 좋다고 싶어요. 안돼요. 봐주세요. 자, 일단 f'x의 계형을 그림으로써 fx를 한번 그려볼거야. 자, 그러면 f'x의 계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고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겠지? 그려놓고 항상 부호를 체크하세요. 이때 마이너스, 이때 플러스, 이때 마이너스. 아니, 자, 그러면 f'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이때를 뭐라 부른다? 극소라고 부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이때를 뭐라 부른다? 극대라고 부른다. 됐니?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갑니다. f'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때는 fx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게끔 그려요. 됐나요? 근데 이때는 다시 증가한단 말이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를 그리면 항상 역시 극소값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니? 계속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그러다가 이때는 다시 감수하지. 이때는 극대를 갖고 이때는 극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fx가 됩니다. f'의 부호를 가지고 f'의 계량을 가지고 fx의 계수를 그리는 방법.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증가표 갑니다. 자, 증가표 어떻게 그린다고 했냐. 여기다가 f'를 다시 써놓고 한번 해볼게. 이 f'에 대해서 각각이 0이 되는 x 값들을 먼저 찍으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찍고 여기다가 2를 찍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나눠 갈게요. 이때 내가 f'를 그리기 위해서는 f'을 먼저 봐야 된다고. 아니, 자,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f'이 양수일까 함수일까?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런 거 생각해봐. 그럼 여기 음수, 여기 음수, 여기도 음수죠? 이때 음수가 나온다잖아. 아니, 자, 1과 2 사이일 때. 자, 1과 2 사이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여기 마이너스 음수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세 개를 곱하니까 이제는 양수를 그리는 거야. 2보다 클 때 100 같은 거 넣어. 그럼 여기 양수, 여기 양수, 여기 음수, 이때 음수가 된다. 흔히 자, 이때 fx라는 놈을 한번 구해보면요 갑니다. f'이 음수니까 얘는 감소한다 라고 읽는 거야. f'이 양수니까 얘는 증가하고 f'이 음수니까 얘는 감소한다 라고 읽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긴 게 맞아. 감소, 증가, 감소. 근데 이건 미분 불가능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복사 형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정확히 그린다는 얘기가 뭐냐. 각각의 극대점하고 극소점까지 찍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 x에 1. x에 1을 대입하면 뭐예요? 1. 1이에요? 고마워요. x에 1을 대입하면 뭐예요? 2. 2래요. 그니? 이때가 뭐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극소라고 읽는 거고, 이때를 극대라고 읽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면, 1,1일 때 극대, 극소. 2,2일 때 극대. 그리고 0을 대입하면 0,6을 지나죠? 그래서 항상 y좌표까지 찍으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감소하다가 극소, 그러다가 극대를 갖고 이런 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드니 얘가 f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릴 수 있겠나요? x좌표를 구하려면 이놈의 근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얘가 근이 구해진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가 사실은 더 많이 나오거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사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 저놈의 근을 못 구해. 인수분해를 못 해.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3차원 좌표 근이 그려지고 있죠? 네, 있어요. 볼링하면 나와요. 파이팅. 지울게요. 오케이. 얘들아 다 그릴 수 있겠니? fx의 그래프. 빨리 그릴 수 있겠어? 연습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34차원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연습할 거예요. 자, 그 다음 3차원의 그래프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웠고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자. 3차함수의 그래프. 내가 y는 fx라는 걸 3차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이놈을 그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프라임의 부호를 알아야 된다. 프라임의 부호. 자, 그러면 이놈을 2분을 하면 얘는 몇 차식이 돼? 2차식이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에 대해서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f'y는 f'x. 자, 이놈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세 가지로 표현을 해볼 텐데 얘가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식이야. 2차함수야. 자, 그러면 2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몇 가지의 개형이 있냐면 세 가지의 개형이 있는 거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X축과 만나지 않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들아, 모든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사실 6가지밖에 없어. X축을 기점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랑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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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6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최고 차항이 함수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여기까지? 얘는 F'X의 그래프의 기형이야.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기형. 괜찮니? 자, 그러면 이놈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릴 건 뭐냐? Fx를 그리고 싶다고. Fx. 자, Fx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지. 따라왔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플러스, 여기 0, 여기 플러스. 그럼 잘 봐. 얘는 증가하다가 0이 돼. 접선의 길이가 0이 돼.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 이놈을 선생님이 뭐 알파 A라고 잡아버리면 얘는요 F'A가 0이 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얘는요 선생님 여기를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그럼 얘는 양수였다가 0이 되지 않고 계속 양수가 되지. 그 말은 증가했다가 계속 증가하는 애가 된다는 거야. 증가했다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점을 꼭 따라오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 F'A가 0이 아니지? 얘가 양수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사실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렇게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니? 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필기하기 전에 여기까지 한번 가십니다. 자,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걸 아래다 쓸게요. 자, 얘는요 F'X 즉 2차식이 이놈은 0이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질 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져야지 그래프의 기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오케이,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허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정리를 하는 거냐? 자,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가 시험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 누가 봐도 얘 아니니? 이유는? 오케이, 좋아요. 얘는 그래프가 약간 더 곡선의 형태가 많아.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얘는 극대극소를 얘기를 못하잖아. 없잖아. 당연히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되니?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3차 함수가 극대극소값을 갖는데 그 말은 F'을 했을 때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프라임을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식은이 아니라면 극대극소를 가져 안 가져? 안 갖는 거야. 여기까지 체크하는 거야. 어디까지 체크를 하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형에 대해서 극대 극값을 갖는다. 이 말은 F'X가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 되나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극값을 갖기 위해서 무조건 F'X가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되니?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 두 가지의 기억이 떠오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A가 음수라면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이 됐나요? 여기서 봤을 때 세 가지지만 이렇게, 이렇게 형태가 약간 비슷한 형태는 그냥 묶어서 기억을 하세요. 끝?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이게 다 했으면 지울게요. 근데요. 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F'의 F'X는 0에 등이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시험 언제 지울까요? 25일.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4차함수의 그래프예요. 4차함수의 그래프. 4차함수의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f'의 부호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럼 f'은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가 되는 거죠. 3차의 그래프의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자. 내가 f'x는 0이라는 놈을 보면 3차함수의 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똑같아. 좀 전에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2차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봤죠. 근데 2차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주식이 될 때, 중근일 때, 허근일 때를 본 거야. 맞니? 이번에는 3차함수야. 그럼 3차함수에 대해서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겠지? 근이 3개일 때. 맞나요? 그 다음 3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맞니? 그 다음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실근과 중근. 근이 세 개인데 삼중근이 아니라 하나의 실근을 갖고 중근을 갖는 형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갖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 얘는 MI 함수예요. 자, 3차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얘 수축과 만나는 점이 3개여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애초에 3개가 말이 안 되겠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얘가 뭐하면은 F'이겠지. 자, 그 다음 3중근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거야 이거. 얘가 3중근을 갖는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실근 하나 갖는데 나머지가 허근을 가져. 이런 형태가 나와요.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의미하는 거야. 알고 계세요. 되겠죠? 자,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중근 어떻게 나올까? 하나의 실근 이렇게 가져. 근데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네가 의미하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까지 사실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돼요? 외우세요. 외우는 게 제일 편해, 깔끔하고. 알겠지? 서로 다른 세식은 이렇게 나오고 삼중근 이렇게 나오고 한식은 두 개의 허근, 하나의 식은 갖고 여기 만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2차함수로 떼어내서 생각해. 만나야 된다, 허근이가. 됐니? 그 다음 2차함수 떼어서 생각해. 하나의 실근 같죠? 그 다음 접하죠? 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됐니? 이런 형태를 가지고 프라임을 fx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이때는 플러스, 이때 마이너스, 이때 플러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는 감소해. 감소. 그러다가 증가해. 그러다가 감소하고 그러다가 증가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됐니? 자, 그 다음 이때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때가 마이너스, 이때가 플러스. 맞니? 그러면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따라오고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보면 이때가 마이너스, 이때가 플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보면요, 감소하다가 증가해. 근데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이렇게 꺾인다. 됐나요? 네, 선생님이 여기는 이 점까지, 이 꼭지점 같이 생긴 점까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A야, 여기가.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 아니죠? 양수죠? 이렇게 나옵니다. F'가 양수가. 자, 마지막으로 이런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 증가, 증가. 되니? 근데 이때는 F'의 A가 완벽하게 0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핵심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3차가 넘어가면 한 번에 그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프라임을 가지고 그리는 거야. 미분한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한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인물을 그린다는 거지. 미분한 그래프를 생각한 다음에 인물을 그린다. 자, 그래서 질문. 몇차 함수? 3차 함수. 저렇게 생긴 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이었어. 자, 그러면 얘는 3차 함수, 3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형태일까? 좀더 봐봐. 허근, 시그널. 두 개의 허근과 하나의 시그널이 있는 형태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때는 마이너스, 이때는 플러스란 말이야. 계속 감소해. 또 한번 꺾인 다음에 진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도 4차 함수의 개념이야. 여기에서 조금만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것까지는 정리하지 않을게.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 왼쪽에서 조금 꺾여도 상관이 없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4차 함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래프가 가장 많이 나올까? 1번 아닐까? 맞니? 자, 그러면 왜 많이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는 극소값이 존재해요. 얘가 극소야. 얘도 극소값이 존재하지. 얘도 극소값이 존재하지. 얘도 극소값이 존재해. 근데 얘는 추가적으로 극대까지 존재하지. 극대까지 나오는 경우는 얘 이런 그래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4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4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극대하고 극소를 모두 봤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x는 0이니 서로 다른 새 시그널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되니? 자, 근데 이렇게 나오면 스텝 1이야. 이렇게 나오면 스텝 1이고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고 극대를 가질 때 뭐 f'x가 어떤 근을 갖는지 그래도 이렇게 나오거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면 극대를 갖는 그래프는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극소를 갖는 그래프가 얘밖에 없게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극대를 갖는다는 말이 얘를 얻는 거야. 마찬가지로 f'x는 0이 서로 다른 시그널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1번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좀 많은 게 들어갔는데 꼭 개념 정리 한번 하시고 그래프 개념까지 한번 정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